세계를 놀라게 한 IQ 210의 천재 공학 박사 김웅용. 자, 다음 중 천재 박사 김웅용의 놀라운 기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? 예, 잘 보세요. 1번, 3살에 책 출간. 2번, 5살에 4개국어 구사. 3번, 7살에 한양대 강의 시작. 4번, 8살에 나사의 스카웃. 항공우주국 나사, 예. 5번, 5살에 여대생과 미팅. 정답은 무엇일까요? 자,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 진짜를 가르내는 게 아니야. 가짜를 가르내는 거예요. 네 개는 다 한 겁니다. 네 개는. 네 개는 다 진짜예요. 네. 자, 결정하셨으면 기준에... 번호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드세요. 1번, 5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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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. 그리고 5번. 5번, 5번. 5번. 여러분, 놀라운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. 박사님. 박사님, 정답은 뭔가요? 뭐야? 4번이었어요. 시작 7살이 정답이 아니었어요.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오답인지도 놀라울 겁니다. 네. 박사님 이게 왜 오답이죠? 그 7살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, 강의 시작하게. 그때는 제가 대학원을 학생이었습니다. 아, 대학원 단계 7살 대학원 단계에서 강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. 지금 여기는 기록들이 다 진짜라는 얘기예요. 3살 때 어떻게 책을 일단 그 3살 때 책을 출간한 걸 못 믿겠다 하셨잖아요. 제가 갖고 나왔어요. 예, 바로 이 책이 저희가 증거들을 3살에 출간한 책입니다. 예, 보시면 3세 신동 김웅용 지음. 결한테 물어봐라. 이게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는데 해외 번역판까지 나올 정도였대요. 근데 지금 허페이지 그림 있죠? 그러니까. 이것도 직접 그린 글이에요. 어우, 미술도 잘하셨네. 그 지금 여기 보면은 보시면 여기 직접 이렇게 글씨를 쓴 3살짜리가. 3살짜리가 쓴 이게 글씨고요.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보면요.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정치인분들한테 싸우지 마시고 먼저 불쌍한 국민부터 생각해 주세요. 어머, 자꾸 싸우면 안 돼요 이렇게. 내가 배우기 딱 좋은 책이네. 국민이라고 이거 쓴 거 봐요. 보시면 3살 때 영어로 일기를 썼어요. 영문과 있잖아요. 여기. 볼까요? 영문과. 예. 영문과요? 필차가 좋으시네요. 예. I wash my face and. I wash? Wash. Wash는 또 뭐예요? Wash 얘기라고 하잖아요, wash. I wash my face and hands every morning. I eat breakfast at 8. 영문과 발음은 안 가르쳐 주죠. I go to school at about 9 times. 네, 해주세요. 야. 이휘재 씨 아이가 내후년이면 책 내야 되는데. 실제로 진짜 미팅을 하셨을 때 좀 조숙하셨었나 봐요. 그때 제가 3학년이었거든요. 대학교 3학년? 네, 그래서 우리 그 아저씨 같은 형님들하고 저를 안고 같이 가면 그 아줌마 같은 누나들이 쪽 앞에 있고 그럼 재미있어서 얘기를 더 많이 한답니다. 그래서 저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. 워낙 스타니까. 귀여워서 데리고 다녔었나 봐요. 마스코트 같이. 네. 그 몇 학번이신 거예요? 66학번입니다. 지금 몇 년생이세요? 23년생입니다. 봐봐요. 정상으로 하면은 47년생이 66학번이에요. 그렇죠. 네. 기억나는 그 대학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있다면? 그 수학이나 뭐 물리 이런 거는 이제 하니까 이제 워낙 좋아하시고 질문하면 이제 손 들고 나가서 이제.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. 시 이런 것들이 문학 수업을 제가 예전에 그때 학장님이셨던 박목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어려웠어요. 박목월 선생님이 문학을 가르쳐 주셨어요. 네네 그때 교양으로 전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. 목이 길어? 그럼 기린인가? 근데 이런 식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발상은 약간 애들 기대군요. 죄송한데 그 부모님이 야 우리 아이는 천재다라고 느낀 그 계기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. 타고나셨습니까? 저는 천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본인은 천재가 아닙니다. 첫째 편부터는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저희 부모님하고 그 제자분들이 장기를 두셨답니다. 장기를 두시는데 그 길이 틀리거든요. 가는 게 예를 들어 차 하면 길을 쳐서 가는 거고. 포하면 하나를 넘어서 가야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빨간 걸 보고서 차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애기가. 그래서 좀 차 알겠구나 해서 이렇게 길을 따라 가더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포를 들더니 포 하면서
길을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. 제가 기어다닐 때? 기어다닐 때. 한 8개월 좀 됐어요. 오리도 안 됐을 때요? 그래서 8개월이요? 오리 안 되고 몇 개월 됐어요? 약간 8개월. 이미 이제 아기가 지금 8개월에? 8개월에 약간 보태는 거 아니야? 여보, 장기판 사라! 야, 이거 믿을 수가 없네. 그러니까 보통 그 나이는 장기를 먹잖아요. 그렇지, 먹지. 말도 뒤집어 엎어버리죠. 없거나. 그걸 뭐를 안다는 게? 자원이 다르다, 다르시네요. 이거 네. 달라요. 완전 달라요. 네. 당시 그 김홍룡 박사님의 천재성이 놀라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. 이제 네, 저희가 난리가 납니다.